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코드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6일 1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죠, 요즘에. 그리고 조금 뭐 최근에 제가 리뷰했을 때 이틀 전이었나요? 하루 전이었나요? 이런 지지 매물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종가상 뭐 이렇게 지지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양봉 하나 정도가 좀 발생이 돼주길 바랬죠. 그래서 저항 대금에 대한 잘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종가상 여기를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러 차례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의 이제 원래 이제 SK케미칼의 백신 사업 부문에서 이제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CMO,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대형주 쪽에서는 CMO, CDMO로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CMO, CDMO 계약을 해놨죠. 네, 그래서 글로벌 평균 단가와 수익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적이 올해 실적이 한 연간 5천억 원, 예, 그리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방에 공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네, 상당히 네, 하품도 나오고.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약간 CMO랑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달라요. 네, 기존에 봐왔던 제약바이오랑 느낌이 다른데 보통 이제 다른 데는 이제 혁신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뭐 개량신약 부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혁신신약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성장성, 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많이 하는 산업군인데 CMO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혁신신약 같은 경우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든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패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게 이제 뭐그 이상일 수도 있죠. 뭐 1000개 중에 한 개일 수도 있고. 근데 CMO, CDMO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위탁 사업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의약품 생산 서비스이고 자본 집약적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보다도 개발 난이도나 아니면은 리스크가 적다. 반면에 그런 C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웃소싱 서비스 중심이든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뭐 바이넥스, 에스티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잘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가서 또 이제 MOU를 또 체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지지라인 이탈이 나오면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좀 분위기 자체적으로 그렇게 막 나쁘진 않더라고요. 나쁘진 않은데 다만 옛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막두 배, 세 배씩 가는 흐름
아직까지는 나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강한 수급이 막 몰리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세가 나올 때는 정말 무섭게 나오긴 하는데 또 따분할 땐또 많이 따분해요. 정말 따분합니다.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이제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다음 달 11일 날 적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코스피 200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될 예정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공매도 대상에 이제 오르게 된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패시브 자금은 유입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공매도는 뭐 당연히 근데 좋으면은 뭐 공매도 안 치겠죠. 네. 안 좋으면은 뭐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편입 종목은 뭐 대한전선, 효성첨단 소재, 동원산업, 효성TNC,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제외되는 종목들은 뭐 한일현대시멘트, 태영건설, 남선알미늄, SP삼립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뉴스는 워낙 없다 보니까 백신 개발비에 있어서 최대 200억 추가 확보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될지. 근데 기준점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앞전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구간은 예전에 이제 지지대로 작용을 했던 가격대가 여러 군데가 있죠. 네.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가가 지지를 예전처럼 받아줄 것이냐를 좀 지켜보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박스? 네,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박스권과 이 하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중간에 중심에 이제 주요 지지 레벨들은 있죠. 네, 이런 가격대들은 다 있는데, 지지 레벨들은 꾸준히 있는데. 네, 다만, 여기가 박스권이 될지 아니면 어쨌든 고가를 한번 높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상승 추세로 인지할지를 지켜보는 구간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사주고 있고, 연기금도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네요. 네. 투신이랑. 그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